보니까 날씨 참 해도 없구나. 너무 좋은데? 가을비? 다음날 아침에 딱 그 여행지의 아침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항상 비가 오면은 뭔가 더 싱그러운 느낌. 그래. 깨끗해지는 것 같잖아 뭔가. 난 마음도 차분해지고 참 좋다. 자, 안녕히 주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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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제가 밤에 숙제를 하나 드렸는데 양산 어디를 가실 건지 결정을 하셨나요? 아 근데 일단 한 군데는 제하고 가야 될까. 너무 원톱이 있더라고. 그렇지. 야 거의 그 양산에 황의조가 있어. 양산 하면 토원도사. 아, 아 역시 거기 가야 돼. 머리 어마어마해. 그거 아니면 멋있어서 그래. 아우 뭐든 어마어마해. 아, 3대 사찰이라고 하는. 아 아니 계속 한번 얘기해. 이제 갈 거야. 좀만 가면 돼. 나 그거 말고 다른 거 준비했는데. 아 됐어. 안 듣고 싶어. 산문 홍도사 창건 제 1373주년? 야 입구부터 입구부터 어마어마하구만. 그래. 아 여기 여기가 몇 표죠? 어른이 얼마야? 3,000원. 어. 어른. 아 차도 따로 받는구나 주차료를. 주차장이 몇 개예요? 지금 총? 지금 큰절에서 가까이 있는 거는 4주차장까지. 4주차장까지? 안다 14개 다. 여기서 꺾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차 가지고 가면서 이제 창문으로 들어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차로 이동을 하자. 차로 이동 가능하니까. 홍도사가 되게 커. 진짜 넓거든. 야, 입구부터, 입구부터 저 정도면 가면 얼마나 굉장하냐고. 아, 여기서 차를 대면은 걸어서 이렇게 트레킹 하듯 올라가면 되고, 안 그러면 일주차장까지는 차로 가는 게 나아, 성경은. 비도 오고 하니까 일주차장까지는 가자.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했어.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바람에 나무가 마치 이렇게 휜 듯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지? 여기 응. 자주포처럼 이렇게. 어, 그래. 이렇게 쫙 돼 있잖아. 이게 무풍 한송길이라고 홍도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길이래. 아, 계곡물 봐봐. 비가 오니까 물이 참 많아서 좋다. 이 다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다리래. 이 속세와 불교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다리. 아. 야, 이제 통도사를 제대로 여행하네. 여기는 네. 아, 천왕문이라고 써있어요. 천왕. 예, 네, 천왕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천왕문이라고도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는 네 분의 이제 선왕님을 모시는 곳인데 예, 이분들은 이제 동남 서북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그 네 분의 천왕님이 각각 손이 다른 식물들을 들고 계시면서 동서남북을 각자의 방식으로 시켜주세요. 그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손에 들고 있는 식물들이 이분들이 이제 아, 어떤 방식으로 불자들이나 불법을 수호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2차 대웅전이나 다른 네. 대웅전이랑 달리 네. 이게 왜 보면 불상이 다 있는데 여기 그렇죠. 불상이 없어요. 네, 불상이 없어요. 네, 홍도사는 자상주 스님께서 진시사리를 사리탑에 모셨기 때문에 대웅전 내에는 이제 불단만 모셔져 있고 부처님 그 사리탑을 대웅전 안에서 투명 유리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불상이 없습니다. 그 불상 대신 네. 그 사리탑을 보면서 그렇죠. 분들이 네. 기도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모습을 살펴보시면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시시에 사용을 하셨던 그 그릇 바루라고 해요. 네. 그래서 바루 모양을 본떠서 만든 탑의 모양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물 471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보물이에요? 예, 예. 굉장히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보물이네요. 예, 예. 아, 그렇죠. 이게 봉발탑? 예, 예. 통도사가 너무 넓고 볼 게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좀 이렇게 나눠서 각각 촬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어디 어디를 갈 것인지를 좀 생각하셔서 10분 뒤에 각자 자기 촬영을 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야, 아까 올라오면서 박물관 가봤는데 이건가 보네. 비도 오고 하니까 나는 박물관. 저 학생들처럼 소풍 온 학생들처럼 일반 관광객 모드로 뭔가를 하면 좋겠다. 자, 다들 찾으셨나요? 네. 네, 찾았어요. 저 동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 씨부터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 저는 여기 보물이 많다고 하니까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보 박물관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물관이 있어? 네. 저는 또 SNS 일급 기능사로서 사진 찾다 보니까 네. 서운함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암자? 아, 거기 장독대가 장독대 보라? 그, 고추장 광고처럼 좋아. 거기 좋아. 나는 통도사라는 것을 살짝 내려놓고 일반 관광객 모드로 돌아가서 통도사 안, 이 안에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포토존을 찾아가니까 집까지 다시 이곳으로 오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들어가. 포토죠. 난 여길 좀 벗어나고 싶어. 제대로 소개 못하면 더 서운하. 거네. 다른 팀은 네. 지금 저기 누나랑 형은 무슨 사진 이쁘게 찍는데 이런 데 간대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박물관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역시. 네. 아유, 학급하시네. 아, 그럼요. 아, 기특하시다. 예, 또 이 시청자분들이 또 여기 아이들하고도 많이 오고 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예. 같이 와서 또 볼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예, 예. 우와. 어마어마하네. 네, 맞아. 좀 들어가봐도 되나요? 예,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 돼요. 아, 신발 벗어야 되고요. 와.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괴물 걸려 있는 괴물의 높이가 11m가 넘어요. 그리고 11m. 이제 폭이 6m 정도 되거든요. 야.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 건물의 높이로 봤을 때는 거의 한 3층 그쵸. 정도의 높이. 맞아요. 네. 괴물이 뭐예요? 괴물? 괴물은 걸괴자를 써서 이제 걸어놓고 야외 법회를 볼 때. 아. 네. 걸어놓고 이제 야단 법석을 할 때 쓰이는 그런 어식용 회화예요. 꼼꼼하게 구경을 할 것 같으면 한 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되게 의미 있는 좌상 같은데? 그렇죠? 예, 여기 보관되어 있는 부처님은 손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죠. 아, 보통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한 손을 위로, 한 손을 네. 아래로. 네. 예, 이런 모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왜 한 손의 금지를 다른 손으로 이렇게 감싸치고 아, 있는. 아, 이 금지를요? 예. 그래서 불보살님의 손의 모양을 수인이라고 해요. 수인.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진리를 상징하는 비로자나 부처님이세요. 왜 엄지를 가리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아, 불이하다. 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제 부처님이시고. 와, 이 작품은요 되게 오래되고 네. 멋있네요. 그렇죠. 네. 아, 뭐 이제 보시는 안목이 생겼어요. 아, 진짜요? 네. 우리 눈앞에 펼쳐진 네. 이 부처님의 이 회화가 보물이에요. 와. 19개 암자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하고 저도 많이 들어본 서운함이었습니다. 야, 이쪽부터 가보고 싶네요. 이쪽에 사진에서 보던 경치가 나올 것 같아요. 야, 여러분 정말 끝없이 펼쳐지는 장독의 향연인데요.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장독인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야, 자, 끝도 없다, 끝도 없어. 저 뒤에까지 와. 우리가 그 관광지 다니다 보면 볼거리라는 게 뭐 엄청 크거나 막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엄청 크거나 그리고 막 같은 게 엄청 여러 개 있거나 많거든요. 중국 서안에 이렇게 병마용처럼 그리고 우리 최근에 막 야구장 앞에 그 캐릭터 인형 막 백몇 개씩 전시하고 이런 것처럼 야, 이건 또 장독을 또 이렇게 보니까 그보다 더한 감동이 있네요. 이쪽에 오시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제 시야가 지금 어떠냐면요 보이시죠? 야, 이거는 우리 순창에서도 못 봤던 풍경인데 아, 그리고 여기가 역사적으로 저는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역사학적으로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활자를 보존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것도 보고 이 풍경도 보고 그리고 스님도 만나봐야겠다. 잘못 본 거 아니죠? 응? 야, 이게 말이 되나? 공작새 아니에요? 나 지금 소름 돋아. 되게 막 신비로운 느낌 있잖아요. 봉황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여기 사시나? 야, 닭을 무서워하는데 또 너무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니까 이걸 무서워해야 될지 어떠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모험과 신비의 세계인데요. 말도 해. 네? 뭐라고요?
통도사는 진짜 너무 예쁜 데가 많다. 여기는 다 불교 신자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이 통도사에 왔을 때 아 여기서 인증샷 한 번은 남기고 싶다 할 만한 그런 포토존을 내가 찾아보겠어. 보통 통도사 설명하면 이 다리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1차는 다리. 속세와 불가를 연결해주는 다리. 여기서 어 멋있다 멋있다. 저 앞에 있는 다리를 찍는 것도 멋진데 저쪽 다리에서 여길 찍어야 더 멋있게 나오려나? 오 그럴 것 같아. 저쪽 다리에서 이렇게 뒤로 딱 봤을 때 이 다리가 보이면 더 멋있겠다. 여긴 아닌 걸로. 아우 물소리도 좋아요. 우와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 나무는 나무가 오, 나 여기서 찍고 싶다. 감독님이 저 하나만 찍어주세요. 이 안에 들어가 있을게요. 요 꽃을 꼭 걸어주세요. 핑크. 나무가 죽어서 이 속이 다 없어지고 가지도 없어지고 이 형체만 남은 건가? 근데 뒤에서 보면 마치 바위 같아, 바위. 아니야.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자연산 전복 뚜껑 같아. 오, 신기하다. 이 정도 두께였으면 세월이 얼마나 됐을 거야. 이야, 어마어마하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 아름답게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지. 불가와 속세를 이어주는 저 다리. 하나, 둘, 셋. 아, 여기 물 내려오는 거 너무 멋지다. 양쪽에서 내려오는 이 계곡물들이 하나로다가 합쳐지는구나. 맘만 같았으면 저 사이에서 찍고 싶다. 내가 안 나오게 하면서 잘 찍으려면. 여긴 또 뭐야? 해우소면 화장실인데 왜 먹을 게 있지? 두부! 아, 나 두부 진짜 좋아하는데. 아, 배도 고프고. 가, 구경이라도 하지 뭐. 오, 커피도 있고. 그렇죠, 연어빵. 연어빵, 통도사에서 직접 재배한 연잎을 갈아서 반죽에 넣고 고소한 호두와 달콤한 팥이 들어간 빵. 아, 연꽃 모양 빵이야. 이런 거 먹어야지. 어머, 예쁘다. 아, 빵 얼마예요? 아, 네, 이 안에서 결제해요? 네. 아우, 단내가. 연꽃 모양, 예쁘다. 아, 안에 딱 호두 과자 같이. 맛있다. 팥도 너무 안 달고. 맛있어. 아, 근데 애들도 배고플 텐데. 뭐 알아서 세개 먹었지. 먹을 땐 냉정해. 이야. 말도 안 된다. 이런 광경 처음 봐요. 진짜 산이라는 산 거의 다 갔는데도. 아 여기가 도자야 대장경이구나. 처음 올라오시는 거야? 네. 야 근데 도자야 대장경을 실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팔만 대장경 같은 경우는 그 못 가잖아요 가까이. 팔만 대장경은 이제 국보로 돼가 있고. 네. 근데 보존에 대한 저거로 신경을 많이 쓰고 해야 되니까. 네. 도자기가 돌이나 쇠보다 더 오래가. 아, 완전 영구적이라. 도자 대장경이군요. 영구적이라. 일제 시대 때에
1897년도에 예, 이제 용학 스님이라는 스님이 이제 이 경을 좀 더 영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헨센 판 안 있으면 경판 하나 일일이 이제 문종을 해가지고 그 복사를 했다. 그걸 이제 복사했는 거를 이제 통사에 보관해가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걸 다시 이제 도자기로 하는 그런 이제 스크린 인쇄를 하는 그 기법을 해가지고 좀 대통령을 다 만들었어. 이제 우리 이제 팔만 대장이 만드는 거는 이걸 이제 우리 남북 통일 원을 세워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좀 답답해야 되는데 답답하지가 않네요. 이게 이거는 이제 지금 뭐 위로가요. 이제 하음 벗겨도라고 해가지고 네. 그 어떤 이제 모양이 있습니다. 그거를 본떠가지고 이제 요 지금 경판을 전부 다 모셨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내용이 보이지 않아도 그 기운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4월 하순에는 꽃축제, 그러면 6월 초에는 염색축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들차의 축제를 하고, 세 군데 이제 세 가지는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전부 다 이제 옛날 전통 문화라요. 전통 문화라 하는 자체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되살리고 앞으로 이제 개성 발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또 이렇게 시원하게 호날 보고 너무 좋아. 좀 더 가져가겠습니다. 누룽지도 맛있고 또 산채 비빔밥 느낌으로 야채를 많이 먹어요. 이게 참 별게 들은 건 아니야. 그냥 채소에 밥에 그냥 고추장 비비는 건데 절여 와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 마음도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그런 거지. 아, 나는 고추장 너무 많이 넣는다 봐. 좀 짜지, 너 밥 더 먹어. 비 오는 날에 사찰 매력 있는데? 그래. 약간 소나무 그 길도 참 좋았잖아. 그래. 거기도 비가 오니까 문제가 더 있었던 것 같아. 쨍쨍 내려쬐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았니? 아, 그때. 근데 니네는 불가에서 공양의 의미는 알고 있었나? 아, 배고프니까 먹는 거 아니야? 뭐라고? 아, 여보세요? 아, 네, 나중에 대답해. 야, 이거 처음 와봤는데 진짜 갈 데 많다. 나 그걸 가져왔잖아, 일부러. 얘들아, 근데 여기 비빔밥 먹어가지고 숨이 꺼진 것 같지 않아, 벌써? 이것 좀 먹자. 이게 왔는데. 뭐야? 홍도사음의 연합빵이라고. 아, 연합빵. 이런 거 하나씩 연꽃빵 먹으면. 연꽃. 야, 근데 이게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골랐거든? 뭐, 거기부터 뭐, 가자. 어딘데 가나? 좀 뜬금 있어가지고 괜찮나 싶은데 내가 새 좋아하잖아. 너 새 좋아해? 삐약삐약삐약! 나 새랑 얘기하잖아. 남들은 그냥 지나치면 길 가다가 이렇게 새 보면 삐약삐약! 어디 양계장?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근데
새들은 말을 못 듣는 것 같잖아. 야, 어, 새다, 새다.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 이렇게 보내, 진짜. 아, 내 말 못 믿네. 내가 이따가 허언증이 심해서 어디 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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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믿어? 거기가 어딘데? 아! 어쨌든, 오리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그런 박물관이 어디? 아, 물론, 통도사에서 오리박물관으로 가는 건 조금 뜬금없긴 해. 아, 나도 인정하는데, 아, 사람이 뭔가에 꽂히면은, 매니아가 되잖아. 매니아가 되면은. 카메라 박물관 이런 게 나도 가봤지. 카메라 박물관, 여기도 카메라네. 저기도 카메라네. 안만 들어도. 근데, 뭐가 좀 이상하다. 뭐가 좀 이상하네. 어. 진짜 가면 뭐가 있다니까? 아. 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얘 진짜 오리박물관이네? 얘 대박! 이 형 여기다 놔두고 갔자. 어? 야, 장난 아니었네, 영민이? 난 진짜 인간들하고 놀기 싫다. 아니, 그, 아, 야, 진짜 다 오리야? 아, 이럴 수도 있어, 오리박물관이야. 아, 난 세상에 오리박물관이 어딨나 했네. 야. 이거 박제된 거야? 거기서 진짜 깜짝 놀랐어.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 진짜 우와. 다 오리다, 다 오리. 이 눈앞에 오리가 몇 마리가 있는지 한번 세면 셀 수도 없을 만큼. 얘도 오리야. 피자 주대요. 야. 아니, 오리가 아닌 게 없어. 야, 여기 도자기도 오리고. 여기도 다 오리예요, 선생님. 그리고 여기 보세요. 수도꼭지도 오리예요. 네. 물도 이제 오리랑 같이. 아, 저 수전도 저렇게 나왔구나. 나오는 게 있었어. 뭔가 열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전 세계 모든 오리가 다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딜 가도 이런 곳은 없겠다. 이런 열정 보셨습니까? 손세정제도 오리야. 이거 우리 집에 손세정제도 있어. 이것도 우리 집에 있어. 이거 첨벙첨벙 오리 이거 애기들. 맞죠. 삐약삐약 파닥파닥. 아, 얘도 오리다. 와, 이거 옛날 성냥이잖아. 와, 성냥 여기에도 오리가 그려져 있네. 그냥 오리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 다 있다고 보면 그냥 뭐 오리와 연관된 게 무조건 있다고 보면 돼. 그리고 저 소떼도 오리고. 저 그림은 왜 오리랑 뭔 상관이 있어서 저 오리야? 그냥. 서방님은 언제 오리? 서방님은 언제 오리? 아, 센스 있는데 이거 누가 이 오리는 있는데? 별 다섯 개짜리 오리입니다. 아, 야. 진짜 그 아이디어가 그 보이네요. 관장님의 센스가 엿보이는. 와.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진짜 너무 잠깐 봤는데 엄청 감동받았어요. 오리 소리도 일단 시끄럽지. 오리 야, 진짜 오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여기 안에도 우리 아직 여기는 안 봤는데 대박인데요? 잠자다가 최후의 반찬에 어떻게 열두 제자가 오리가 앉아있네. 와, 태극기를 오리로 그린 것도 신기하네요. 제가 진짜 그 지금 믿을 수가 없는데 설마 저거 배드민턴 셔틀콕 아니죠? 우와! 배드민턴 공이 오리털로 만들었거든요. 네. 아. 가볍고 물에 젖지 않는다고. 아. 야. 200개를 모아서 한 작품 오리를 만들었습니다. 관장님, 이렇게 오리를 수집하게 된 어떤 이게 막 충격이나 뭐 계기 뭐 이런 게 있으셨어요? 갑자기 그러진 않았고요. 네. 옛날에는 뭐 골동품도 오랫동안 했고 수석, 서각, 난 여러 가지 취미 수집품이 많았어요. 수집을 좋아하셨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이 하는 거 하니까 싫더라고요. 요즘 개성시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25년 전부터 그런 필이 와서. 나 오리배 깜짝 놀랐어. 왜 오리배가 여기 있어? 오! 이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잠깐. 야, 출발하자. 야. 진짜 우리 배 타는 기분이야. 야, CG 하면 감쪽 같아. 야, CG 좀 깔아주세요. 물을 이렇게 채워주고. 이 자기도 오리 위에 오리가 타고 있고.
야, 또 오리가 알을 낳고. 아, 이거 진짜 오리 알 같다. 근데 이 모든 공간에 주인님이 여기 계시지. 주인도 있어? 여기.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 저, 아, 진짜 오리다. 어, 여기, 여기 실제. 까만 오리. 어, 나 까만 오리가 진짜인 줄 알았어. 아. 친구들하고 저렇게 있는 거야, 지금. 조용히 놀다 가래. 아, 조용히 놀다 가래. 아우, 영민아, 난 진짜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우리 박물관이 있네. 너무 좋았어. 신기해. 아, 이렇게 특이한 거 엄청 많이 알고 있어. 너랑 딱 맞아. 아, 너랑 딱 맞아. 정말. 네, 안녕하세요. 거기 오늘요. 이럴 때가 좋지. 그 루지 하나요? 저 어디 전화하는 거야? 스케줄. 아, 비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혹시나 몇 시까지예요? 네. 맛있다, 맛있다. 혹시 비가 와도 탈 수 있나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뭐 어디 전화한 거야? 형이 오리를 얘기했으면, 어. 나는 또 여기를 가지. 어디, 어디? 야, 안 가르치죠. 아, 어딘데? 야, 있어. 형 알아줬잖아. 아, 언니 알겠지? 누구지? 어? 방금 얘기해놓고 뭔 소리야? 야, 모른 척 좀 해주지. 나도 다 들렸는데 모른 척 하고 있었단 말이야. 다 들렸는데 자꾸 퀴즈를 해가지고 나. 그걸 루지 알아? 다 들리게 해놓고. 아까 통도서 어디 가는지 검색할 때부터 나오더라. 야, 이거, 아, 이거 알아들었어? 루지. 아니, 루지 들리는구나. 아, 진짜. 루지야, 루지 가자. 야, 이거 세계, 맛있어. 세계 2대 루지가 수쿠루지랑 양산 루지 아니야? 어디에 알았지? 아, 진짜 2대, 세계 2대 루지가 여기, 저기 통영에 있는 루지하고 여기가 루지래. 양산도 오면 갈 데가 진짜 많네. 야, 우리 그냥 양산 와서 살까? 가는데 마저 살지. 아까는 어제는 기장 가서 살자 그러고. 돈 벌어서 집 한 채 식사. 기장이 하나, 양산이 하나. 야, 놀러 온 것 같아. 아, 근데 내가 이거 모른 척하고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벌써 다 알아버려가지고. 야, 그래도 좋아. 나 여기 진짜 오고 싶었어. 야, 리조트라니. 형 봐봐, 형 봐봐. 우리가 여기 딱 보면 뭐 이렇게 할 게 많아요. 지금 보면 루지 승차장이라고 중간에 오른쪽 여기 뭐 써 있잖아, 루지 승차장. 어. 거기서부터 위로 전망대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어, 리프트 타고. 리프트 타고. 아, 리프트를 타?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면서 트랙 A, B라고 써 있지. A가 최장 길이고, 아. B는 조금 더 거죠, 짧아. 나 긴 거리 할래. 그럼 우리는 뭐 그냥 A 코스를 선택할. A 코스 가자, A 코스. 그래, 나 운전 잘해서 A 코스. 저기로 가면 최장 거리를 만끽할 수 2,040m. 네. 그 1회 아, 이용하는데 얼마 정도예요? 1회 이용하는데 1회 권은 12,000원. 네, 저희 세 개 주세요. 1회 권 3번만. 네. 또 아, 여기 키를 측정 가지고 약간 예민한 부분이 나한테는 82만은 리프트 아예 못 타고 120 이상 어 이 가능한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120 이상 되는 사람은 단독 탑승을 하기 때문에 성인 요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아기들 요금을. 나는 뭐 야, 그리고 있어 이거 120km 이상은 못 타. 아, 호호. 좋아하겠다. 와, 저거 여기 타고 내려오는 거야. 저기 위에 있지. 어. 저기 풍차 돌아가는 거. 그 바로 밑에 거기서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야, 재밌겠다. 이렇게. 자, 탑시다 우리도. 우리도 갑시다. 그냥 가는 거 그냥 시원하게 가서 그래. 재밌게 타고 옵시다. 성경아 일단 아, 무조건 돼. 여기서 헬멧을 고른 다음에 안전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아 라지 있어. 아유, 대자를 해야 대자를 제일 큰 거. 라지. 라지 X 라지를 내가 해야 되는데. 형은 뭐였어 지금? 중. 오, 대단하네. 근데 나 중 대단하다. 중 안 들어가? 맞아, 중 안 들어가지. 나도 미디움. 난 대해야지. 대 가리. 어, 좋아. 난 이런 거 좋아. 이거 대자 있는 데가 좋아. 아, 너무 좋네. 가자. 아. 야, 스키장에서만 이걸 타는 줄 알았더니. 야, 한여름에 이게. 일정하신 기회 세 분. 네. 산따라 청춘이 걸어서 물한테 발자국 뒤로 가시고. 네. 야호! 야호! 보이는 데서 타니까 이거 새롭네. 어, 재밌겠다. 어, 재밌겠다. 와, 운전도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세상의 모든 산을 이렇게
리프트 타고 갔으면 좋겠어. 경치도 착해 보고 힙 하나 안 드리고 얼마나 뒷밥이라도 좀 싸가지고 먹으면서 가고 싶네. 형 리프트도 무서워하는 거 아니지? 어, 나 리프트 무서워해. 진짜로? 어. 진짜? 너 스키장 안 다녀? 어, 나 스키를 안 좋아해. 아, 아니 나도 스키는 안 좋아해. 아, 나 스키를 좋아하는데 리프트를 싫어해. 그럼 어떻게 가? 걸어 올라가? 아, 그래서 잘 안 타. 이게 부산 경남 쪽에는 이렇게 또 스키장이나 이런 게 좀 잘 없거든. 네. 진짜 여기가 겨울에는 스키를 즐길 수 있고, 이거 또 겨울 시즌이 지나면 이렇게 루지도 즐길 수 있고. 근데 이 좋은 곳을 오늘 처음 왔어. 조금 더 있다 올리자. 그럼 발판에서 내리실게요. 내리실 거 처음 와주세요. 스키장 여기다 여기다. 아, 지났어. 아, 지났어. 아, 왜? 아, 아, 지났어. 너 발에 힘주고 있었어? 어. 부자에서? 아유. 아유, 손이 왜 이렇게 많이 가니? 손이 왜 이렇게 많이 가? 이야. 야. 아유, 아, 여기서 취 여기서 취 많이 나지 않나? 축구 선수들이 게임하다가 지날 때 영광스럽기라도 하지. 어? 리프트 타고 올라오다가 지난 사람 너밖에 없을 거야. 저 먼저 설명 듣고 앉겠습니다. 브레이크 보이시나요? 자전거 브레이크랑 똑같이 생겼는데. 네네. 잘 이걸 잡으시면요. 바퀴가 멈추면서 여기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네. 놓으시면 내리막길이니까 당연히 내려가겠죠. 네. 타기 전엔 항상 브레이크를 잡고 타야겠죠. 아. 아니면 미끌려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잡고 앉으세요. 앉아주신 다음에 핸들을 내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앉은 다음에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내리기 전까지 핸들을 절대로 앞으로 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잡고 앉은 다음에 오케이, 여기까지. 한트로 타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일행분 기다리신다고 중간에 서 있어도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과속은 당연히 안 되고요. 자, 이제 제 한트 도장 받으시고 출발하실게요. 네. 브레이크를 너무 팍팍 하지 마세요. 지그시 해주세요. 지그시. 네. 자, 저 먼저 갑니다. 네. 영민이 형 화이팅! 화이팅! 출발!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롭고도 먼 아머니.
금방이네. 야, 아쉽다. 핸들 앞으로 하시고 우측으로 하차하시면 네. 됩니다. 핸들 놓으셔도 돼요. 이제. 또 타자. 감사합니다. 또 타자. 아이고, 한 번 더 타. 한 번 더. 뭔가 그 달달달달달달 거리고요. 어? 야, 마사지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엉덩이하고. 야, 스트레스 다 풀리고. 야, 뭔가 끈끈해진 것 같아. 야, 잘했다 근데요. 잘해놨어. 근데 처음에 그게 있더라고. 브레이크를 뭐 너무 이렇게 세게 잡으면 막 끽끽 쓰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브레이크가 조금 있으면 좀 적응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신나게 타는 거죠. 여기가 고도가 높아서. 한 5도 정도 온도가 낮대요. 그래서 지금도 좀 쌀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때 외투를 꼭 챙겨 오시면 정말 따뜻하게 신나게 루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루지 운영 시간이 평일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간 루지를 즐기실 수 있으세요. 이제 여행 끝난 거야? 아니지, 이제 가다 뭐 목으로 안 가요? 아, 근데 그게 진짜 배고프다, 이게. 바닥에 달려다니까 자동으로 소화돼가지고. 점심을, 이게 또 채소를 먹었잖아. 채소를 먹었으니까 이제 쓰니까. 왠지 양산편은 형이 다 그냥 맡아 사는 것 같아서 뭐 먹으러 안 가냐 물어보잖아. 피디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양산에 뭐가 유명해요? 양산이요. 그래서 비도 오고 해가지고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갈비짱을 좀. 오! 아, 진짜요? 엄청 추웠거든요. 따뜻한 거 먹고 싶었는데. 갈비탕 쪽으로 가겠습니다. 소면을 싹 넣어가지고 그냥 싹 먹어서 야 당면! 그래도 밥 따뜻한 거 딱 넣어가지고 고기 뜯고 말아가지고 딱 먹고 근데 좀 이상해. 진짜 여행처럼 해주시네. 오늘 왜 이렇게 착하시지, 피디님? 따뜻하게 느껴져요. 약 같아, 한약 같아. 안에 뭐 배추도 있고. 그냥 소금간을 안 해도 간이 탁 맞아, 그치? 다 지나가. 대박이네. 아, 나 사실 눈치 탈 때 조금 추웠거든. 아, 나 추웠어. 아까. 내가 오늘 반바지를 왜 입고 왔나 싶어가지고. 아. 나 국물만 하염없이 떠먹다가 국물 다 없어지겠는데? 왠지 찬바람 불 때는 이런 게 진짜 이게 뭐 약이야, 그치? 이게 약이야. 요거를 살짝씩 와. 쫄깃쫄깃. 국물 먹어봐. 정말 염해. 한약 들어갔나? 갈비가 훅 으스러지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되는데 요거는 나한테는 조금 찔린 맛이 있는데. 쫄깃쫄깃하지? 응. 갈비탕이 갈비를 뜯어야 갈비탕이지. 그 뼈에 붙은 살이 그렇게 맛있대잖아. 평소 먹는 거는 그냥 가위 툭 대면은 홍그렁랑 이렇게 풀리잖아. 무장 해제 되잖아. 김치가 심지어 겉절이야. 원래 이게 겉절이랑 뭐가 그게 제일 맛있지. 김치 담그면은 김치만 있어도 먹잖아, 몇 그릇. 영민아, 겉절이는 그렇게 찍어 먹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로다가 그냥 이래 싹 넣어요. 그게 맛이요. 겉절이 너무 맛있다. 내가 성대모사를 하려고 그러면 되는데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가식이 안 돼. 난 찬이 흉내를 낸다고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아. 어떻게 해?
딱. 이야, 이거 진짜 이거 보니까 갈비가 봐봐. 이게 살이 이만하냐? 원래 이만한데 이만. 야, 난 그렇게 개고생이 안 먹어요. 어머머, 얘 여기 봐봐. 여기 막 김치를 이렇게 싹 얹어가지고 아삭아삭한 김치를 한 번에. 내가 그렇게 더럽게 먹냐? 야, 나 그렇게 안 먹어. 난 진짜 이렇게 먹어. 어, 더럽게. 어, 너 진짜 더럽게 왜 그래? 난 그렇게는 안 먹고 이렇게 먹어. 진짜 가가지고 식당 가서 이렇게 쇠고기가 있을 때 김치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감아가지고. 내가 방금 한 거랑 똑같다. 뭘 똑같아? 나는 우아하게 먹지. 한 입에. 보쌈 먹는 것 같아, 누나. 너무 많아. 단위처럼 먹으니까 맛있네. 근데 이제 끝이야. 뭐가 끝이야? 여기 가보고 형 가볼 때 나가볼 때 뭐 다 가본 것 같은데 아쉽다. 아유, 야, 응. 양산이 그렇게 작은 줄 알아? 응? 갈 데가 또 있지. 아, 밤인데 어디를 가, 누나? 밤에 가야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어. 너는 오며 가면 아마 봤을 거야. 너 행사 많이 다니니까 오며 가면 이렇게 딱 봤는데 고속도로 멀리서도 이렇게 봤는데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곳 있어. 한 번은 꼭 가봐야 되는 곳이야. 아, 이거 밖에 보이나 보다. 오, 여기로. 아, 너무 좋겠다. 그쵸? 따로 일은 없는 것 같아. 여기. 오, 나타났네. 내가 없는 것 같아. 이거 마음에 안 따라. 양현이 나타나네. 우와. 네, 이런 곳은. 저 앞에 뭐야? 여기서, 여기 양산타워, 여기 올라가서 보면 양산이 하늘에 딱 들어오잖아. 다 왔다. 한참 올라오는데? 6층인데 말이 6층이지? 십몇 층 올라온 느낌인데? 어, 이게 한번 더 행복한 양산. 무료야? 어, 무료야. 아, 그냥? 어. 그냥 들어가면 우리가 가성비 최고 여행이잖아. 다 무료야. 이런 걸 다. 얘들아, 여기 봐봐. 양산이 하늘에 내려다 보는 거 봐. 와. 이야. 경풍같이 펼쳐진 아파트들을 보게 되네. 나는 저 도로의 도심 불빛이 참 밤에 멋있더라. 아기자기하게 되게 콘텐츠가 많다. 이건 뭐야? 애기들 되게 좋아하겠다. 어, 야, 입체로 보여. 진짜? 어, 진짜. 이거 근데 갑자기 야경 보고도 가만히 있다가 뽀로로 보고 우와, 우와 이런 거 아니야? 우와. 막 까마귀 막 튀어나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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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야, 이거 쓰니까 더 선명해 보여. 우와, 막 나무 튀어나와. 아, 까마귀가 나왔다, 이봐. 이곳은 양산을 어디? 사진 아 그래 통도사 갔다 왔어. 야 우리 통도사에 사진 못 찍었잖아. 그래 이거 우리 단체 사진 이거? 어 야 여기 통도사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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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전송도 가능하네? 메일 전송 응 골뱅이 안 누른 건 되냐? 내가 낙엽 뿌려볼게. 어. 우와 신기하다. 아 명품이. 야 신기하다. 미안해. 가자 가자. 이리 내려가면 누나 북카페? 응 북카페야. 여기는 다른 데보다 커피도 저렴하고.
마카롱 두 개. 야, 형이 누구냐? 핑크. 오늘 양산에서 세계 속의 양산, 양산 속의 세계라는 테마로 여행해봤는데 우리 성경 씨 어떠셨어요? 양산이요. 양산하면 사실 부산을 내려가다가 고속도로 이정표로 양산 이 지나치는 도시였어요. 근데 와보니까 멋도 있고 또 다이나믹하잖아요. 재미도 있었어요. 아, 야, 너무 저는 좋았어요. 양산 덕분에 부산, 경남 모두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양산에 이렇게 갈 데 많죠. 기장에 부산까지 다 합치면은 정말 아시아 최고의 관광단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나중에 정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양산에서 산다, 기장에서 산다. 부산.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도시 양산. 오늘부터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도시 양산입니다. 네, 네. 여러분도 양산 오셔서요. 세계 속의 양산, 양산 속의 세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경험하죠? 언제요? 내일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는 여행. 가성비 최고의 국내 여행 프로젝트. 띠띠 빵빵. 로그인 코리아.